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팽현수 씨 아시잖아요. 저희 이제 개그우먼 그래. 사이에서도요. 최고로 정말로 진짜로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맞아요. 세상에 정말. 때가 안 묻은 이런 분이 맞아요. 원래부터 이렇겠냐고요.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러면 우리 형님께서 순수한 우리 형수님을 더럽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 형님이 더럽다? 아니, 아니죠. 근데, 네. 근데 또 세월이 세월인지라 그럼요. 이렇게. 사람도 아니었다 아니요 누가 말이 이상하게 가만 계셔보세요. 말이 뭐 아니 지금 나라가 형님을 지금 상황에 지금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런 웃기면 좀 갑자기 네? 우리 형님이 뭐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최고의 개그맨 그 최고의 개그맨이죠. 하지만 네. 우리 팽현수 씨가 큰 소리 한 번도 내지 않은 그렇죠. 그런 분이 아유, 이렇게 그렇죠. 변했다는 거는 변했어, 그건.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. 그 변한 거는 누구 때문에 변했겠어요? 남편 때문에 변한 거죠. 늘 맨정신으로 모집고 고집도 세고 자기가 이거다 하면은 끝까지 아닌데도 끝까지 이거다 했다는 그 말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펴요. 정말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찍잖아요. 광고를 찍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았었어요. 그 아주 옛날에 5천이면 굉장히 컸어요. 5천이면 네. 웬만하면 전세값을 할 때였어요.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뭐 기분이 좋았는지 저를 성금을 주셨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음식점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할 때 항상 안 좋은 상황으로 망한 상태여가지고 돈이 필요했었어. 그래서 얼른 우리 딸의 유학을 보내서 유학 자금도 보내고 학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뭐 여기저기 뭐 할 거 하고 정리를 하고 썼어요. 그리고 광고를 찍으러 갔어. 갔는데 딱 가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 아빠 어디가 이걸 찍어야지 이랬더니 나 안 찍어. 왜?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. 그게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CF 그게 아니고 이제 케이블 TV에 막 그 설명하는 게 있어. 뭐 8분 뭐 이렇게 되는 거. 네. 그러니까 내 과는 아니다 이거야. 나는 자기 스타일이 안 되는 CF 거야. 기존에 내가 그동안 찍었던 TV용. 그래서 나는 이야기에 서로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광고는 저랑 안 맞네. 그리고 나온 거지. 그래서 나는 막 이제 울면서 하나 아빠 가면 안 돼. 이걸 찍어야지. 그냥 가면 어떻게 약속인데. 그랬더니 나는 나랑 안 맞아. 하나 엄마 뭐든지 나랑 맞는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그냥 그래서 나 이거 돈 이거 썼단 말이야. 그랬더니, 돈 썼잖아요. 썼잖아. 그랬더니 대출을 받아서 갚아. 그래 가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 가서 내가 막 울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으면서 야 무슨 남편이잖아요. 형돈 씨도 몸이 안 좋아도 어떨 때 이렇게 방송도 하잖아요. 맘요. 가족을 위해서. 네. 안 해. 내가 한 번 안 하고 내가 싫은 건 안 해. 고집이 이렇게 세요. 그래 내가 가슴이 막 아파있는데 어느 날은 행사라든가 일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.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은 행사비가 꽃이잖아. 아이, 뭐 행사 때 시즌이 있잖아요. 맞아. 그 시즌 무조건 해야죠. 딱 이제 들어와. 그러면 딱 전화 받고 그 성격상 나하고 안 맞는데요. 맨날 성격상 도대체 성격상 뭐가 맞는 거야 당신한테는. 안 맞는다고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 전화번호를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얼렁얼렁 찾아서 전거해서 안녕하세요 저 팽현숙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 예 아내분이 예예 전데 그거 반에 반에 3분의 1만 줘도 제가 가서 대신 그럼 아우 팽현숙 씨는 활동을 안 하셔서 지금 많이 잊혀진 상태라 죄송합니다. 저희 뭐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. 죄송합니다. 를 끊어요. 근데 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행사를 한번 박사님 하면요. 내 한 달 생활비가 돼. 그렇지. 근데 그걸 안 해. 힘이 되는데. 아니 그게 내가 그걸 안 해. 나랑 성격이 좀 다른 게 한 엄마는 예를 들면 방송으로 얘기하자면 방송 프로그램으로 들어와. 그러면 어떤 때는 전혀 자기랑 성격이 안 맞는 게 있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바둑 TV다. 그럼 난 모른다 해야 되는데 얘 바둑 원래 좋아했어요. 그게 말이 되느냐고. 바둑 좋아하시는구나. 그럼 나오시나 이런 식인 거야. 뭐 낚시 프로 낚시 생존한 것 같은데 낚시 전 거의 낚시 채널 이렇게 틀어놓고 살아요. 틀어놓고 사는데요. 뭐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나랑은 정반대고 나는 뭐 드라마가 됐든 코미디가 됐든 어떤 역할이 들어왔다 해도 먹고 살려고. 그 당연히 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연히 내가 무슨 역이냐. 제가 비중이 뭐냐. 그 정도냐. 오케이. 그거는 저랑은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.